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속도로든 국도든 앞으로 쭉 갈 때는 내 차로 그대로 지켜서 가면 됩니다. 하지만 오른쪽으로 나가야 될 때 분기점 또는 진출로 그럴 때는 여기쯤 나갈 것 같은데 곧 나갈 것 같은데 그럴 때 미리 오른쪽 차로 빠져야 되는데요. 그러지 않고 뒤늦게 나가려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출발차는 덤프트럭입니다. 20톤 덤프트럭에 짐을 가득 싣고 거진 40톤 가까이 됩니다. 이 차로 잘 달리고 있고요. 이곳 제한속도 시속 80km 도로입니다. 저 앞에 1차로 가던 차가요. 브레이크 들어오더니 좀 있다가 아니 미리 빠져야죠. 1차로에서 빠져나가자고 나가려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그냥 멈추고 말았습니다. 깜빡이도 켜지 않고요. 풀박차는 상대차 들어올 때 빵! 하면서 브레이크 잡아보지만 결국은 사고로 이어지고 말았는데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앞에 승용차는 70대 30을 얘기해요. 풀박차는 아니 이게 왜 70대 30이에요? 전 도저히 피할 수 없었어요. 획대형이죠. 상대차는 보험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던 차들끼리 사고 날 때 기본이 70대 30이에요. 그거 모르세요? 깜빡이 안 켰으니까 80대 20까지는 해드릴 수 있어요. 이런 입장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블박차 운전자였다면 저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보험사는 이 책에 의해서 과실 비율을 따지는데요. 손해보험협회에서 발행한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 여기에 이렇게 생긴 사고는 몇 대 몇, 이렇게 생긴 사고는 몇 대 몇 그중에 252도표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건데요. 같은 방향끼리 가다가 급차로 변경할 때는 70대 30에서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준은 보험사 자체의 업무 처리 기준에 불과합니다. 법원에서는 이 책을 보지 않습니다. 소송 들어오면은 법원에서는 이거 이 기준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불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피할 수 있었는데 브레이크를 늦게 잡아서 못 피한 거냐 또는 상대차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었는데 예상할 수 있었는데 미리 대비하지 못했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따집니다. 우선 상대차가 들어올 때 상대차 바로 이때 들어오죠. 그때 시간 그로부터 사고 날 때까지 불과 2점 몇 초 걸립니다. 그리고 바로 멈춰요. 깜빡이 안 켜고 저렇게 들어와서 멈추면은 시속 80으로 달리던 짐을 싣고 40톤 무게 덤프트럭이 과연 멈출 수 있을까요? 불과 2점 몇 초 만에 멈출 수 있을까요? 불가능이죠. 도저히 멈출 수 없습니다. 또 승용차 보험사에서는 앞차를 못 피할 것 같으면 왼쪽으로 피하든가 오른쪽으로 피하지. 왼쪽으로 피하면 다른 차가 오고 있죠. 오른쪽으로 피하다가 불박 덤프트럭 둘이면 어떡하겠어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던 사고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오른쪽으로 진출로 가 있으니까 1차로 가던 차가 2차로로 해서 진출로로 나갈 가능성에 대비해서 미리 조심했어야 된다? 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나가려면은 미리 2차로를 탔어야죠. 1차로 타고 쭉 가다가 물론 앞에 브레이크를 한번 잡긴 잡았습니다. 브레이크 잡았다고 해서 뒤차가 같이 브레이크 잡아야 되나요? 진출로 나가려면 깜빡이라도 켜줬어야죠. 깜빡이도 미리 켜야 됩니다. 미리 깜빡 최소한 3번은 하고 움직여야죠. 그러면 처음에 깜빡할 때 한 3초의 여유는 있습니다. 미리만 키면 그때 내가 가니까 지금 들어오면 안 돼요. 빵! 해줄 수 있는 거죠. 빵! 해줄 수 있었을 텐데 깜빡이도 없이 갑자기 쑥 들어오면 어떻게 예상하겠습니까? 1차로 가던 차가 브레이크 잡는다고 해서 2차로 차가 같이 급브레이크 잡았어야 될까요? 그리고 설령 1차로 가던 승용차가 브레이크 등 들어왔을 때 그때 블박차가 급제동했으면 모르겠어요. 급제동했다면 거의 40톤의 무거운 덤프트럭이 한 5초 정도에 멈출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1차로 차에 브레이크 등 들어왔다고 그래서 2차로 덤프트럭이 급제동해야 된다? 아이고 그런 건 없어요. 덤프트럭으로서는 미리
저 차가 갑자기 들어가서 멈출 것을 예상도 못했죠. 그 차가 들어오는 순간 너무 가까워서요. 그리고 멈추니까 앞으로 쭉 가지고 외치는데 멈추니까 도저히 피할 시간적 거리가 안 됩니다. 피할 시간도 안 되고 거리도 안 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로 블박차기의 잘못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번 사고 당연히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